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7가지 놀라운 식품.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7가지 놀라운 식품 보충제나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복용하는 것 이외 자연적으로 감염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특정한 식품을 식단에 추가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세균은 삶의 한 부분이다. 세균을 떠올리면 우리는 일반적인 감염과 어느 시점에서 겪었던 질환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세균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많은 종류가 필수적이고 건강에 매우 좋으며 면역체계가 감염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세균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가? 글쎄,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이다. 세균이 변형되면서 항생제의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 세균은 실제로 인간의 최악의 적이며 가장 작은 적이기도 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섭취하는 것으로 가능한 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세균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식단에 추가하면 가장 좋은 식품을 공유하고자 한다. 생균제 종종 우리는 식단에서 천연 생균제를 포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자연적으로 함유된 제품을 찾는 노력을 하는 대신 유산균 카세인이 강화된 유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크 초콜릿, 사워크라프트, 케피어, 콤퓨차는 감염을 예방하며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데 훌륭하다. 장내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다시 생기게 하는 방법을 읽어보자. 2. 알로에베라. 알로에베라의 젤 한 스푼과 미온수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모든 유형의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알로에베라는 항염증 및 항균 작용을 하며 풍부한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다. A, C, B1 쉼표, 는2 쉼표, 는3 쉼표, 는6 쉼표, 는12 및 엽산, 또한 칼슘, 아연, 크롬, 셀레늄, 철분, 구리, 마그네슘과 같은 환상적인 미네랄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영양소는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질환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도움을 준다. 3. 강황 카레의 밝은 노란색을 형성하는 이국적인 향신료인 강황에는 놀라운 치유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강황은 강력한 항진균제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약간의 굴과 강황을 함께 섞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치료법은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며 많은 유형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4. 사과 식초. 오늘 당장 가장 간단한 요법부터 시작해보자. 거한 식사를 한 뒤 물 한 컵 200ml 대 사과 식초 한 스푼 10ml를 섞어서 마셔보자. 이렇게 간단한 습관은 소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최적의 방법 및 강력한 방법으로 세균 감염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신체 pH 수치의 균형을 맞춰준다. 사과 식초로 신체를 관리하자.
유기농 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마늘차 아직도 마늘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 오늘이 그날이다. 만들기 매우 쉽고 다량의 비타민 A, B1 쉼표, 는이 쉼표, C, 과,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늘이 훌륭한 천연 항생제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일주일에 두 차례 한 모금씩 섭취하면 감기와 독감의 예방 및 이른 완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 전사들은 전투 후 감염을 치유하기 위해 마늘차를 마셨다. 그러니 우리도 일상, 전투, 후 이러한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내일 아침 마늘차를 마시는 것의 이점을 알아보자. 6. 크랜베리 주스. 크랜베리는 훌륭한 맛을 가지고 있으며 색감이 아름답고 가장 중요하게도 감염과 맞서 싸우는데 도움이 된다. 가장 잘 알려진 크랜베리의 효과 중 하나는 세균 감염과 맞서 싸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크랜베리의 산도는 건강상의 이점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다량의 프로안토시아나딘은 방광염 치료에 매우 좋은 플라바놀의 유형이다. 레몬 세균 감염에 대한 천연 요법 중 그 어떠한 리스트에도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식품 중 하나는 바로 레몬이다. 신선한 레몬 주스는 호흡기 감염 치료에 훌륭하다. 이제 우리는 비타민C가 인후통 및 그와 비슷한 질환으로부터 100%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비타민C는 감염을 더 빨리 치유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항생제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역시 도움이 된다. 관련 글. 낙천적인 것은 당신의 면역체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가 더 나은 세균 감염 예방 및 치유이라면 생활습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신체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숙면을 취하자 또한 처방전 없이 자가 치료를 하거나 항생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